그냥 새 차로 가는 게 맞잖아요. 늘 그래왔고 지금까지도 저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신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유진영 채널입니다. 어젠가 뉴스를 봤는데 유럽은 이미 전기차 충전 요금이 휘발유 대비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기사를 자세히 봤죠. 그랬더니만 유럽 같은 경우는 지금 완속 충전이 300원대고 그 다음에 고속 충전 그러니까 30분 내에 뭐 몇 프로 이상 충전되는 그런 게 600원대라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독일에서 1kW당 충전 요금이 가정용 충전 요금이 585원 이제 요게 680원까지 올릴 예정이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요즘 뭐 전기세 오른다 뭐 각종 뭐 공과금 이렇게 오른다고 지금 말이 많잖아요. 현재 우리나라가 1kW당 1kW당 완속이 200원이고 급속이 345원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독일 대비 방금 말씀드린 독일 대비 두 배 정도 싼 거죠. 즉 휘발유나 가솔린 연료 같은 경우는 그냥 비슷비슷한 거예요. 미국도 지금 배럴당 얼마씩이라고 해서 환산을 해보니까 1,400원, 1,500원대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휘발유 가격이 또 똑같아졌어. 미국도 원래 이제 경유 가격이 좀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세계적인 추세에 이렇게 맞춰가고 있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보통 유럽의 그런 에너지 관련된 거는 이제 유럽이랑 뭐 그쪽을 많이 따라가니까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500원까지 올릴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현직에 있는 자동차 관련 판매업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지금 전기차 사지 마라. 지금은 약간 2세대 개념이니까 다음 세대 3세대 개념으로 넘어간다든지 전기 가격이 점차적으로 올라가고 있다고 하면 휘발유 차하고 가솔린 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득될 게 결국은 없어지는 거예요. 전 세계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어느 정도 그 피해나 불편함을 감수해야 된다 이런 계산이 되는데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동차는 편리한 이동수단의 하나인데 뭐 이렇게 이동하는 데 있어서 교통 혼잡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조금 뭐 2부제를 한다든지 5부제를 한다든지 이런 불편함은 감수할 수 있지만 환경을 위해서 내가 전기차를 타야 된다 아직까지는 저는 그런 생각은 없거든요. 클래식카를 계속 소유하고 이런 분들 보시면은 50년대 차, 60년대 차 이런 것도 사실은 굴러는 가잖아요. 근데 전기차에서 기술은 결국 배터리하고 프로그램 그게 전부라고 봤을 때 뭐 프로그램비 반, 그 다음에 배터리 요금 반 이렇게 되면 지금 전기차가 뭐 한 7천만 원 기준으로 봤을 때 10년 이내에는 어느 정도 자동차 제조사에서 보증은 해주지만 10년 이내가 되든 이내에 사고가 나든 아니면 그 이내에 뭔가 배터리의 불량으로 인해서 아니면 배터리 관리를 실패해서 그 이내에 망가지든 아니면 11년째에 망가지든 결국은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죠. 배터리 교체비는 대충 인터넷 쳐보면 아시겠지만 자동차 가격이 반 가까이 되는데 그러면 2천만 원이 되든 3천만 원이 되든 배터리 요금을 지불해서 배터리를 교체해서 그 차를 계속 유지한다? 아무도 그렇게 유지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사실 뭐 절반이나 비용을 들여서 배터리를 교체할 거면 들어갈 돈 묻어가지고 중고차 팔아가지고 그냥 새 차로 가는 게 맞잖아요. 늘 그래왔고 지금까지도 저는 전기차에 대한 어떤 신뢰나 뭐 이런 것들이 조금 별로 탐탁치 않았지만 지금 그 뉴스를 보고 나서 저 더 정확하게 전기차는 아직 때가 아닌가 보다. 그리고 또는 내년에 뭐 경기가 안 좋아지는 거 그런 거 다 빼고 전기요금이 살살살살 올라가서 독일 수준까지 올라간다고 하면은 전기차의 그 장점이라고 하는 연료 절감이나 친환경적인 거 그게 과연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기사를 보면 그냥 뭐 다른 차들 이것저것 막 비교해 놓는 게 있는데 제가 가장 이해하기 쉬웠던 거는 BMW 그룹의 미니의 전기차하고 미니 쿠퍼 차량을 두 개를 비교해 놓은 게 있더라고요. 160km를 가는 동안 얼마 정도의 연료비가 드느냐. 미니 전기차 같은 경우는 독일 기준으로 35,000원이 들고 쿠퍼 같은 경우는 27,000원이 든다고 합니다. 어디를 간다고 했을 때 그 충전 요금도 비싸고 충전 대기 시간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걸 따지고 보면 장점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물론 전기차가 친환경적이고 그 다음에 걱정할 소리나 뭐 이런 것들이 별로
거의 나갈 돈이 없으니까 그런 면에서 장점은 있겠지만 유지 관리비의 가장 큰 항목인 연료비 자체가 이렇게 상승한다는 건 전기차로서 메리트가 떨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기차를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그 뉴스 한번 보시고 좀 더 많이 고민하셔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얼른 급하게 이렇게 촬영했습니다. 아, 더불어서 이제 전기 요금이 비싸지게 되면은 최근에 디젤 가격 막 오르고 난리 나가지고 화물차 뭐 파업하고 뭐 이런 것도 있었잖아요. 전기 화물차, 즉 1톤 전기차도 굉장히 많이 팔아먹었는데 그것까지 만약에 생각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는 큰 사태가 벌어지는 거 아닌가라는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전기 화물차가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주변에 얘기할 때는 트위지 같은 조그만 소형 전기차를 타고 다닐 바에는 저는 전기 트럭, 1톤, 전기 1톤 트럭을 타고 다니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 영업용 남바가 나오기 때문에 뭐 알바를 하고 싶은 사람도 유상 운송업에 바로 접근하기도 쉽고, 연료비도 적게 들기 때문에 전기 화물차가 좀더 유리하지 않은가. 근데 만약에 그렇게 전기 충전비도 비싸지고, 그리고 전기 충전 시간에 대한 그런 메리트도 딱히 없고,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전기차를 타고 다니는데 메리트가 너무 없어지는 거죠. 저희끼리, 뭐 우리끼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끼리는 얘기하기로는 결국은 뭐 하이브리드가 그나마 답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얼마 전에 그 골프를 타 보니까 소형 휘발유차가 정답인가 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물론 LPG도 효율성, 제가 지금 요거 에코스 타고 있는 것처럼 LPG도 효율성이 나쁜 편은 아니기 때문에 LPG도 괜찮고요. 자, 지금까지 긴급 뉴스, 자동차 관련 전기차 충전 요금 관련한 정보를 안내해 드렸고, 이 정보가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버튼도 눌러주시고, 그리고 한 번씩 그 뉴스 한번 찾아보고 전기차 구매 예정이신 분들은 한번 신중하게 고려를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영상에 뵙겠습니다. 렛츠고.